우리 동물들아 나와봐 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아, 아 누가 불렀어? 어? 우리 친구들이 불렀구나. 얘들아 너희들이 불렀니? 아 그렇구나. 아 있잖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 오늘 밤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물을 주신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 어 우리 토순이다. 토순아 나와봐. 아? 어? 어린이들이 너무 많다. 너도 인사해. 안녕. 안녕. 야 그리고 양돌이는 어디 갔어? 나 양돌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잖아. 이번에 성탄절날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물을 주신대. 나 인형 받고 싶어. 인형 받고 싶어. 어 양돌이 뭐 받고 싶어? 나 자동차 받고 싶어. 자동차. 아 그래. 난 초콜릿이 갖고 싶은데 초콜릿 막 맛있어. 초콜릿 먹으면 이빨 썩어. 아 그래도 난 초콜릿 먹고 이빨 닦으면 돼. 이빨 닦아야 돼. 초콜릿 먹고 이빨 안 닦고 잠자면 이빨 다 썩어. 아유 이빨 다 썩어. 자, 여러분들도 선물 받고 싶죠? 그럼 우리 다 같이 산타 할아버지하고 불러보세요. 시작. 더 크게 시작. 산타 할아버지. 도대체 누가 그러는 거지? 잠깐만 기다려요. 누가 날 불러? 아 여러분들이 불렀어요? 아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이 날 불러서 내가 나왔어요. 아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 선물을 나눠주려고 이렇게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아 여러분들도 선물 받고 싶지요?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날에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게 바로 내가 할 일이에요. 아 그런데 말이야 큰일 났어요. 우리 소망 어린이 집을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늙어서 갈 수가 없어요. 아유 썰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썰매를 타고 가려면 사슴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사슴이를 불러봐요. 사슴아 하고 불러봐요. 시작. 아니 왜 그래? 사슴아 왜 그래? 산타 할아버지 나 아파요. 아니 왜 아파? 감기 걸렸어요. 어? 아니 감기 걸렸으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지. 아예요. 나 주사 맞기 싫어요. 나 병원에 안 갈 거예요. 에이, 무서워요. 주사 맞으면 피나요. 따끔해요. 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40살이요. 아니 여기 있는 어린이들은 4살, 5살, 6살, 7살인데도 병원에 가서 주사를 잘 맞아요.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린이들이 누가 주사를 맞아요. 애들은 다 주사를 안 맞아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주사 잘 맞죠? 그러면 주사를 맞아야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럼 주사를 맞아야 기침도 안 하고 병이 낫는 거야. 아이 그럼 나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약도 먹어야 돼. 약은 써요. 뭐 맛있는 거 없어요? 초콜릿 같은 거? 초콜릿 먹으면 병이 낫냐?
약을 먹어야 병이 낫는 거야. 약은 써요. 써도 약을 먹어야 병이 낫는 거야.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아이, 그러면 나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어야 되겠다. 아. 그래서 썰매를 끌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나 못 끌어요. 어? 아니, 그러면 썰매를 누가 끌어? 난 몰라요. 난 몰라요. 나 병원에 갈게요. 아이, 큰일 났네. 우리 사슴이 병원을 가게 되었으니 썰매를 누가 끌지? 나요. 여러분들, 소방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러 가야 할 텐데 썰매를 끌 사슴이 없어요.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저기 조금만 가면 저 남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남한산에 사슴들이 살고 있대요. 거기 있는 사슴들 가운데 제일 힘이 세고 똑똑하고 그리고 건강한 사슴을 뽑아서 내 썰매를 끌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서 남한산으로 가자. 이리와요. 우리 산타 할아버지는 남한산에 있는 사슴 마을로 가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사슴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루돌프예요. 근데 친구들이 날 못생겼다고 안 나하고 안 놀아요. 그리고 내가 바보 같다고 그래요. 아이 참. 그렇지만 난 코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꺼져라 하고 한번 말해보세요. 시작. 꺼져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켜져라 그래봐요. 다시 켜졌어요. 이렇게 빛이 꺼졌다 켜졌다 번쩍번쩍번쩍번쩍 이렇게 나는 코에서 빛이 나는 루돌프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의 친구들은 나하고 놀질 않아요. 내가 코가 이상한데요. 그래서 나하고 놀질 않아. 아이 참. 예, 그렇지만 난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싶어요.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친구들아 나와봐 하고 불러보세요. 시작. 누가 날 불렀어? 누가? 루돌프야, 왜 날 불렀어? 여기 왜 애들이 이렇게 많지? 여러분 안녕. 내 이름은 아돌프예요. 내 이름은 루비예요. 루비. 루비는 우리 사슴 마을에서 제일 예쁜 사슴이야. 그리고 우리 아돌프는 우리 사슴 마을에서 제일 힘이 세고 씩씩한 사슴이야. 그런데 왜 불렀어? 있잖아, 특별한 뉴스야. 뭔데? 있잖아, 우리 동네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가질러 선물 나눠주려고 오시나? 아니야. 그럼 왜? 왜? 있잖아,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가지고 썰매를 끌게 하신대. 그럼 내가 끌어야지. 나는 힘이 세고 난 띵을 잘 피거든.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 사슴은 내가 끌 거야. 아니야,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 썰매는 내가 끌 거야. 왜 네가 끌어? 나는 이쁘니까 어린이들이 좋아한단 말이야. 아니야, 힘이 세야 썰매를 끌 수가 있는 거야. 산타 할아버지 썰매는 내가 끌 거야. 아니야, 내가 끌 거야. 나는 썰매를 잘 끌 수가 있단 말이야. 웃기지 마. 그리고 넌 못생겨서 안 돼. 키도 조금 해서 안 돼. 키 작고 못생긴 사슴을
누가 썰매를 끌게 하겠대? 야, 우리 둘이 같이 재밌게 놀자. 얘들아, 나하고 같이 놀자. 싫어? 넌 필요 없어. 자, 우리 같이 우리 비누방울 놀이 하면서 놀자. 야, 비누방울, 비누방울. 야, 비누방울 나온다.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아, 나도 나온다. 나도 나온다. 야, 야. 야, 아돌프야, 나도 좀 빌려줘. 나도 같이 놀자. 싫어, 내 거야. 아, 나도 좀 같이 놀면 안 돼? 싫어, 안 돼. 이건 내 거야. 우리 엄마가 사준 거야.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루비야, 나도 조금 빌려줘. 나도 같이 놀자. 안 돼.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준 거야. 아이, 너는 안 돼. 나도 같이 놀고 싶어. 나 조금만 놀게 해줘. 안 돼. 비누방울 아까워. 안 돼. 나도 놀고 싶어. 아무리 울어도 안 돼. 야, 우리 저쪽 가서 놀자.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나도 애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애들이 나하고 안 놀아. 친구들아, 너희들 나하고 같이 놀래? 그래,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나하고 안 놀아. 이렇게 우리 사슴들이 루돌프와 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루돌프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자, 산타 할아버지가 드디어 오셨어요. 아, 드디어 자, 사슴 마을에 왔구나. 여기에 아주 힘이 센 사슴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사슴아 하고 불러보세요. 시작. 산타 할아버지다.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 아주 예쁘게 생긴 사슴이라구나. 아,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루돌프예요. 아, 루돌프. 그래, 그래. 아, 또 사슴이 없냐? 아, 여기는 왜 이렇게 젊은 사슴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아,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아주 키가 크고 씩씩하게 생긴 사슴이라구나. 네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아돌프예요. 제 이름은요? 딱 여기 있어요. 제 이름은 루비예요. 루비. 아, 아주 이쁘게 생겼구나. 아, 그런데 내가 우리 소망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갖다 주려고 하는데 큰일 났어요.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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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네, 썰매를 끌어줄 사슴이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주사맞아 봐서 썰매를 끌게 하겠어요. 아, 내가 끌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끌 수 있어. 그렇지만 아무나 썰매를 끌게 하진 않겠어요. 너희들 가운데 사슴 하나를 뽑아가지고 썰매를 끌게 하겠어요. 지금부터 시험을 보겠어요. 아, 무슨 시험이 있어요? 아, 시험, 아, 나 잘 봐요. 나도 시험 잘 봐요. 100점이에요, 100점. 나도요, 100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물어보겠어요. 자, 찻길을 건너갈 때 아무 길은 아무 뒤로나 막 가야 되나요?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되나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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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아들부 말해봐. 저는 너무 빨라가지고요. 아무 길이나 막 건너가도 괜찮아요. 그래도 차가 묻혀요. 저도요. 저도 막 빨리 가면은요. 차들이 나를 치지 못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래. 루돌프 생각은 어때? 꼭 우리 건너갈 때는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차길로 막 뛰어갔다가는요. 차가 와서 뻥 치면은요 아파요, 피나요, 까져요, 부러져요, 무서워요. 그래.
오래 맞았어요. 우리 루돌프가 맞췄어요. 다 같이 박수! 박수, 박수. 아, 우리 왜 모르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예요. 자, 그러면 횡단보도로 건너갈 때 파란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나요? 빨간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나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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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바늘풍 아래봐. 빨간불이요. 빨간불이 켜졌을 때 전 막 건너가요. 저도요. 저도 빨간불이요. 빨간불. 안 돼요. 안 돼요. 위험해요. 빨간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면 차가 와서 꽝. 치면은요. 그러면 아파요. 피나요. 까져요. 부러져요. 죽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너는 무슨 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 저는요. 저는 파란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요. 맞았어요. 다 같이 박수. 그런데 세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 자, 파란불이 켜졌을 때 막 달려가나요? 아니면 엄마, 아빠, 선생님 손잡고 천천히 걸어가나요? 저는요, 막 달려가요. 저는 막 달려가도 괜찮아요. 저도요, 파란불 켜졌으면 막 가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위험해요. 아무리 파란불이 켜졌어도요, 막 달려가면은 차가 와서 뻥! 치면은요, 그러면 다쳐요. 아파요, 피나요, 까져요, 부러져요, 죽어요. 안 돼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니? 저는 아무리 파란불이 켜졌어도요, 선생님 손잡고,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아요. 아, 100점, 100점, 100점! 우리 루돌프가 아주, 지식이 아주 충분해요. 그리고 저 아돌프 루비는 어린이집을 더 다녀야 되겠어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시험을 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떡하지? 나는 루돌프가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루돌프가 제일 똑똑해. 제일 아는 게 많어. 야, 루돌프야, 너 혹시 선물 나눠주고 남는 거 있으면 산타 할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나도 선물 하나만 갖다 주면 안 되니? 무슨 선물이 좋으니? 나 자동차 하나만 갖다 줘. 현대, 기아, 대우 어떤 게 좋아? 아니 장난감 자동차 말이야, 장난감. 아, 나도 선물 하나만 갖다 줘. 나는 무슨 선물이 좋으니? 산타 할아버지, 나중에 친구들에게 선물 갖다 줘도 돼요? 그럼 남을 거야. 아주 많이 남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신난다. 얘들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신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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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너희들은 들어가 봐라. 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어린이집 더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그동안에 결석을 너무 많이 했어. 저는 어린이집에 결석하지 않아요. 저는 열심히 어린이집을 잘 다녀서 아는 게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은 자, 너를 위해서 만든 썰매를 준비하겠다. 썰매도 있어요? 그래, 지금부터 썰매를 타고 가야 되잖아. 썰매. 아, 썰매가 나오겠어요. 썰매야, 나오너라. 썰매야. 와, 이야, 썰매다. 다 같이 박수! 박수! 썰매다, 썰매다. 썰매. 빛이 번쩍번쩍한다. 그래. 자, 이제 이 썰매를 타고 우리 소망 어린이집에 가서 소망 어린이집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선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문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그 노래 알아요 몰라요? 그래, 징글벨이라고 하지. 그 징글벨이란 노래를 이제 부를 때 우리 썰매를 타고 우리 소망 어린이집에 막 달려가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겠어요. 알았어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요. 아니, 아직 시작하냐? 내년 다니고, 새해를 타고, 달리는 시고, 상대도 하다, 정신을 잃어서, 날만 치우시고, 날마다 소리가 켜져야 됩니다. 소리 울려라, 소리 울려. 어떻게 할 거야? 소리 울려라, 소리 울려. 아주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우리 루돌프가 일을 다 끝내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루돌프는 약속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친구들아, 내가 돌아왔어. 산타 할아버지 사슴 아니야 썰매 끌고 내가 돌아왔어. 친구들아, 아돌프, 루비 나와봐. 야, 루돌프다, 루돌프. 야, 루돌프. 반가워, 우리 친구 반가워. 아, 근데 내 선물 가지고 왔니? 좀 기다려. 잠깐만, 내가 가지고 왔어. 있잖아, 산타 할아버지가 너에게 자동차를 주셨어. 와, 자동차다. 고마워. 이야, 자동차. 이거 막 전기로 막 가는 거야? 배터리만 집어넣으면 막 혼자서 막 가. 와, 신난다. 나도 줘. 너는 이쁜 인형이야. 인형이다, 고마워. 큐티걸이야. 좋다, 너무 좋아, 고마워. 야, 루돌프야, 우린 너하고 안 놀았는데 너는 이렇게 우리들을 친구로 생각해주고 선물도 갖다주고 그래서 고마워. 있잖아, 아까 이거 가지고 놀 때 나만 가지고 놀아서 미안해. 너 이거 가지고 놀아. 정말 나한테 주는 거야? 그래, 너 가지고 놀아. 방울이 나온다. 비누방울이다.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욕심 안 부리자. 그리고 친구하자. 친구끼리는 장난감도 서로 가지고 나누어서 가지고 놀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그래, 고마워. 우리 루돌프야, 이제 우리 친구하자. 우리 친구야. 그래, 우리 친구야, 친구. 우리 가서 놀자. 이리와요. 루돌프와 아돌프와 로비는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장난감 있으면 같이 나눠서 가지고 놀고 서로 줄 줄 알아야 돼요. 알았어요? 자, 박수! 우리.